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UEFA B 자격증을 한국에서 최연소로 취득한 문홍 감독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보는 월드컵이라고 해서 미월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월드컵이 이제 현재 196일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월드컵을 저희 SPT에서 직접 더 가족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는 월드컵 미월을 준비했습니다. 미월 동영상은 2주에 한 개씩 무조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스케줄이 넉넉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월드컵을 미리 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조추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추첨은 12월 2일 12시 정각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 월드컵부터는 대륙별 포트 분배 대신 FIFA 랭킹 분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트에 누가 있고 어떤 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32개국이 출전하는 만큼 포트가 4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포트는 자연스럽게 FIFA 랭킹 1위부터 8위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개최국인 러시아가 포트 1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10월 기준으로 랭킹 10위에 있었던 스페인. 스페인이 포트 2로 밀려나게 되면서 죽음의 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SPT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 최악의 조, 죽음의 조가 걸렸을 때 어떤 팀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선 포트 1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정말 강팀들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개최국인 러시아와 랭킹 6위인 폴란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포트 2에서 스페인이 같은 조에 포함이 된다면 무조건 죽음의 조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월드컵을 한층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미리 수집해서 스페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페인의 예상 라인업 혹은 월드컵 최선 예선전 동안 가장 무서웠던 라인업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로는 스페인의 공격 및 수비 전술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그나마 찾아볼 수 있었던 스페인의 약점,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만났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강 라인업, 다섯 번째는 스페인에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스페인의 전술과 대한민국이 들고 나와야 되는 라인업에 대해서 보러 가시죠. Let's get it! 네, 그럼 우선 스페인의 최강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페인의 최강 라인업을 보게 되시면은 4-2-3-1로 False Nine, 가짜 9번 공격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위협적이었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2-3-1 형태로 나왔는데 4-2-3-1 형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코케 데우와 다비드 실바가 들어간 라인업이기 때문에 조직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매력적인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키퍼에는 데헤아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카발, 중앙에는 피케랑 라모스,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알바가 들어가면서 주로 뛰는 4명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는 부스케츠, 코케, 이니에스타 셋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쪽 날개에는 스페인에서 핫한 선수였죠. 아센시오가 들어가주면서 오른쪽 윙에는 인사이드 윙어 바로 다비드 실바가 들어가주고요. 스트라이커는 이스코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폴스 나인 전술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공격 전술 영상을 제가 한번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인이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전술의 핵심은 바로 이스코와 양쪽 날개에 있는 실바와 아센시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양쪽 풀백도 포함이 되는데요. 알바와 카르바알이죠. 세계적인 양쪽 풀백입니다. 폴스나인 자리에 있는 이스코가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면서 그 공간을 아센시오 혹은 실바가 들어가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 들어와주고요. 실바는 본인이 좋아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가면서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스코가 내려와주면서 양쪽 윙어가 들어가주면서 들어와주니까 양쪽 날개에 공간이 확 비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을 바로 누가 파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바알과 알바가 미친듯이 오버래핑을 나가주면서 그 공간들을 공략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위쪽에서 계속 미드필드진이랑 이스코랑 로테이션 해주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게 되고요. 그 혼란시키는 과정에서 양쪽 날개가 비게 되면서 그 날개에게
패스를 넣어주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이 두 명은 계속 마지막 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기다리면서 침투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갈 때 카르바알이랑 알바가 들어가주면서 볼을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컵백 및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그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스 나인을 쓸 때는 크로스보다는 컵백이라든지 실질적인 패스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포스 나인 전술이 아니라 바로 첼시에서 지금 폼이 좋은 모라타 혹은 발렌시아에서 잘 뛰고 있는 호드리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넘버 나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어떻게 되냐면 아센시오가 오히려 윙쪽에 벌려있게 되고요. 알바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오버래핑이 아니라 언더래핑을 들어와주면서 아센시오가 크로싱을 올리고 모라타나 호드리고 혹은 알바가 들어간 선수를 이용해서 헤딩이나 직접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페인의 수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페인은 바로 상대방이 빌드업을 할 때부터 전방 압박을 하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스페인은 전방 압박을 즐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전방 압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페인은 맨투맨 압박이 아닌 바로 공간을 잡으면서 압박을 하고 상대방들이 빌드업을 해서 나갈 루트를 그 루트를 차단하지 맨투맨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스트라이커로 서 있는 이스코 옆에 이니에스타나 코케가 올라서 주면서 자연스럽게 4-4-2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상대가 쉽게 풀어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해내고 혹은 그 들어가는 볼을 잘라서 그대로 공격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매번 압박에 성공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스페인도 압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실패했을 때 스페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약팀들이 많이 한다는 4-4-2 버스 포메이션이라고 많이들 불리죠. 수비수부터 미드필드 공격수까지 라인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간격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좁혀져서 촘촘하게 서줘서 라인을 관리해서 상대방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전술이고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직력이 누구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력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스페인 선수단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과 바르셀로나 선수들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코케, 데야, 다비드 실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무리뉴랑 안첼로티랑 경기를 많이 뛰면서 버스를 세운다든지 4-4-2로 컴팩트하게 서서 카운터택을 하고 수비를 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라모스, 카르발, 뭐 이스코 등등 이런 선수들이 그런 전술에 벌써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반대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그 주축이 되면서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코케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4-4-2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실질적인 주축이기 때문에 이 전술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도 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인터셉트를 통해 카운터 어택이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본인들이 원래 썼던 이스코 올라가줬다가 내려와주고 양쪽 윙어들 나가면서 풀백들이 오버래핑해서 공격하는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와 역시 스페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스페인이 이렇게 압박을 했다가 실패해서 뒤로 물러서 라인을 잡고 있다가 공을 인터셉트 한다든지 공을 빼앗을 때 나가는 카운터 장면인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 때를 통해서 골을 넣는 경우를 보거나 혹은 슈팅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카운터 어택 상황시에도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공격 방식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라타나 호드리고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직선적인 일반적인 팀들이 하는 카운터 어택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옵션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스페인이라서 굉장히 무서운 팀이고 매력적인 팀인 거죠. 자,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스페인의 약점을 찾아야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스페인을 공략할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스페인 자료를 엄청 찾아봤어요. 월드컵 최종 예선들도 보고 뭐 친선 경기들도 보고 러시아랑 3-3으로 비기기도 했고 막 이런 경기들 다 보면서 어떤 식으로 실점을 하는지 혹은 이탈리아를 3-0으로 완승했을 때 이탈리아 상대로 완승을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이탈리아가 어떤 상황에서 찬스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찾아보기 너무 힘들었지만 찾게 되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우선 스페인은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고 상대방이 빌드업을 할 때 라인을 높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빌드업을 통해서
한쪽으로 패스를 몰고 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센터백을 갔다가 센터백이 풀백을 가서 다시 중앙 미드필더를 들어가고 반대편에 있는 중앙 미드가 땡겨줬을 때 아센시오나 왼쪽 윙을 떤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땡겨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빌드업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골키퍼, 센터백 그리고 반대편 풀백이 비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키퍼가 센터백에게 전환을 주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바로 직선적으로 롱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풀백에게 패스를 하게 되고 윙어가 공을 받으러 오면서 풀백을 땡기고 그때 바로 이 풀백이 최대한 빠르게 채널볼이라고 하죠. 그 뒷공간에 공을 때려 넣으면서 스트라이커들이 돌아 들어가고 윙어들이 돌아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카운터 어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공격을 시도할 때 스페인이 몇 번 당황하고 실점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이라는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하다가 뺏겼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처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스페인은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빌드업을 해서 골을 넣기 굉장히 어려운 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충분히 기속력만 잘 활용한다면 기속력을 통해서 풀어나온 거를 상대편 풀백, 반대쪽 풀백에게 넘겨서 충분히 카운터택을 가져가면서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 권창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잘 공략만 한다면 충분한 승산도 없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라모스 쪽보다는 피케 쪽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SPT와 함께 월드컵을 정말 미리 공부하고 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SPT 트레이너 라이프 폴스.